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삼성이 드디어 이제 감산을 선언하면서 이 재고 소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 주에 대한 시각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변화, 특히 일단 감산이 확인되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는 기조 쪽의 흐름들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공급이 위축되다 보니까 가격은 오를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 수요가 받쳐줘야 빠른 회복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체크할 부분들은 이런 수요에 대한 얘기들, 특히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얼만큼 어떤 수요를 자극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업황의 턴을 들어오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쪽에 변화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저점이다. 하지만 이 어떤 위축 시기를 얼만큼 당기느냐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하나 해성 DS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해성 DS 같은 경우는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매출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패키지용 서브스트레이트 쪽이 한 30%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특히 리드 프레임 쪽에서 ELF라고 하는 쪽은 글로벌 1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 SLF 같은 경우는 한 5위 정도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IT 업황이 개선돼서 나오는 부분들과 함께 PCB 관련된 쪽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진다. 당연히 또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대표적으로 리드 프레임은 전장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작년에 최대 실적을 보여준 뒤에 올해는 약간 작년 대비해서는 위축될 걸로 보여집니다만 여전히 시총 규모 대비해서는 비싸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주가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이끌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전고점대 레벨까지 특히 성장은 아직까지 작년이 최대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직전 고점대 수준까지 올 수 있는 어떤 실적 베이스는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7만 원대, 손절가는 4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해성 DS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자, 중국이 해외 공연 접수와 심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그 전에 이제 뭐 중국 문화 여유국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외국 상업 공연에 관련된 신청 접수와 허가를 좀 재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중국도 K-POP 관련된 가수들을 통해서 AI 영상을 틀어주는 형태로 K-POP AI 콘서트가 콘서트가 티켓 오픈 20초 만에 매진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엔터와 관련된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엔터주들의 상승세를 좀 더 예측을 해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 역시 지금 내수 활성화 정책을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메가 이벤트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드림 콘서트 등 뭐 여러 가지 개최되는 가능성을 봤을 때는 엔터주를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에 대해서는 일부 좀 소요될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멘텀은 지금 현재 중국과 관련된 이러한 해외 공연 접수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굉장히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하이브라는 기업이고요. 이 하이브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체입니다. 그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 BTS, 그 뉴진스, 르세라핌 등의 이제 아티스트를 보여 하고 있는데 이 BTS 지민이 국내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솔로 앨범 이게 페이스라는 솔로 앨범인데 이게 Like Crazy가 1위를 달성한 후로부터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개선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이브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이외 5월에는 그 르세라핌이 엄포 기분으로 컴백을 할 예정이고요. 하이브 산하 네이블엔 그
그 KOG 엔터에서도, 그러니까 코즈 엔터에서도 첫 보이그룹이 데뷔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제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를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외에 그 뉴진스가 지난 3일 코카콜라 협업곡인 제로가 있는데 이게 역시 인기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 하이브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급 형태를 봤을 때는 3월 중순부터 외인과 기관의 외인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지난주부터는 기관의 순매수세도 같이 들어와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로 좀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8만 4천 원 아래로 그 이탈했을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길어지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BTS 지민과 관련 지민을 비롯해서 아티스트들이 주목받는 점 일단 포인트로 짚어주셨고 수급이 양호한 점도 상승 요인으로 덧붙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